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젝트 지구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 G팀의 김권 박효준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를 벌칙 구조를 통해 벌칙 구조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했는데요. 벌칙 구조라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1인 2인 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죠. 지금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은 1인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문화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텐데요. 이제는 소규모 가구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네요. 맞아요. 혼자 살 때 그리고 2인 가구일 때 혹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제가 자취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직접 밥을 해먹는 거겠죠? 그래서 자주 배달을 시켜 먹어요. 야식도 특히 많이 시켜 먹죠. 네. 한솥이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족발이라든지 이렇게 시켜 먹을 때 일회용품으로 자주 오죠?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오지만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은 일회용품을 많이 쓰죠. 맞습니다. 이렇게 1인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한 배달 업체의 어플로만 주문한 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1조 1900억 원입니다. 1조 1900억 원이요? 네, 1조 1900억 원이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거를 치킨으로 환산하면 무려 9천만 마리입니다. 9천만 마리요? 9천만 마리. 아, 이거 평생 가도 절대 못 먹겠는데. 그만큼 일회용품이 많이 쓰인다는 거죠. 게다가 설거지가 하기 귀찮아서 쓰는 일회용품들, 뭐 컵라면, 즉석밥 용기 등까지 고려를 하면은 1인 2인 가구에서 쓰는 용기들이 더 많겠네요. 근데 이게 이번 주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는 벌칙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박효준 씨, 네. 혹시 일회용품 사용하시면서 벌칙 구조인 육각형 모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벌칙 구조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마 생각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벌칙 구조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벌칙 구조, 육각형 하면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 육각형은 최소의 재료로 가장 튼튼하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어서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집을 많이 만들 때 사용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일회용품을 만들면 정사각형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일회용품들을 그렇게 바꾼다면 재료의 양을 15% 줄이면서 같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15%요. 15%요? 대부분의 일회용품들이 플라스틱, 스티로폼이니까 만약에 그들의 탄소 배출량을 15%만 줄이도 23만 킬로그램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게 아마 나무 210만 그루를 심는 효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면 미국 뉴욕의 허파 센트럴파크를 1년에 60개씩 짓는 효과입니다. 와, 이거 정말 지구 온도가 1도 줄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무게도 15% 줄어들겠죠. 여기에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정육각형 모양으로 하면 같은 운반 면적으로 더 많은 용기를 실을 수 있고요. 게다가 튼튼하기까지 한 구조라서 운반할 때 받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정육각형 구조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공장에서 쓰는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정말 비싸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형 틀을 바꾸는데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죠. 3D 프린트를 이용하면 주형 틀의 가격을 97%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정부가 1년 동안에 환경과 지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약 6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별로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이 육각형으로 일회용품 만들기는 엄청난 기술, 수많은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간단하고 아주 기발한 생각만 하나만 있으면 지금 즉시 바로 지구온도 1도를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인 거죠. 저희가 직접 만든 그 예시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잡기도 편하고 딱히 뭐 위화감도 없어서 정말 좋은 재료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쓰는 치킨박스 일회용품 용기들을 모두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규격한다면은 만드는 데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운반하는 데도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면서 또한 실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말 적습니다. 맞아요. 일석삼조죠. 정말 맞아요. 좋아요. 많은 장점들이 있죠. 이렇게 1인 2인 가구 늘어남에 따라서 일회용품이 사용량이 많아진다면 저희 프로젝트 G팀의
아이디어로 직원도 1도를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